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서윤입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기의 줄임말인 아나바다 운동 아시나요? 1997년 외환위기에 낭비를 줄여 경제 상황을 돕자는 의미로 시작된 캠페인인데요. 어느덧 20여 년이 흐른 지금은 환경을 생각하자는 의미로 이곳저곳에서 다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나바다 운동이란 명칭이 아니더라도 뭐 플리마켓, 벼룩시장 등과 같은 이름으로 말이죠. 우리 지역에도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애쓰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송병선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처음 뵙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장 송병선입니다. 네. 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주시게 되셨는데 보니까 고향이 전북이시더라고요. 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쭉 살아오신 걸까요? 20살 때 이제 고향을 떠나서요. 예. 한국 환경공단에 입사는 이제 1992년도 했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 입사할 때 이제 거의 본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여의도가 본사였고 저희가 2002년도에 인천에 있는 환경공단 단지로 이제 이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직장 생활을 이제 본사에서 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중간 간부 이상 되고 나서는 뭐 광주, 대구, 또 뭐 서울 이런 데서 근무를 쭉 하다가 네. 뭐 거의 공직 생활 뭐 마지막을 앞두고 제 고향인 전북으로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뭐 수도권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을 거쳐서 다시 전북으로 돌아오게 되셨는데요. 네. 오랜만에 고향 돌아오시니까 기분 어떠세요? 기쁘기도 하고 좀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런 마음은 뭐 어느 부서나 어디에 가서든 열심히 하면 뭐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네. 간부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 마지막을 뭐 고향에 사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기대를 좀 했었는데요. 네. 뭐 다행스럽게도 회사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어깨가 좀 무겁기도 한데요. 제가 10월 23일 날 이렇게 전북 본부장으로 부임하면서 좀 생각했던 거는 우리 공단이 또 제가 네. 전북이라는 그런 지역을 위해서 저희 고향을 위해서 우리 회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될까를 이제 많이 고민을 지금 했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 지자체 그다음에 학교 그런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런 방법을 좀 찾고 있고요. 공단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역량과 환경 전문 기관으로서 인프라 뭐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지역 사회에서 공단과 또 이런 그 지역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범이 되는 그런 이제 모델을 좀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향에서 이제 마지막 공직 생활을 하시는 것이다 보니까요. 네. 이런저런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그 시작이 또 궁금한데요. 이제 환경이라는 분야에서 30여 년 가까이 몸담아 오신 거잖아요. 네. 네. 이 시작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은 어렸을 때뿐만이 아니고요. 뭐 이게 환경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뭐 생각을 뭐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고등학교 다니면서 원래는 제가 대학교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어려운 네. 그런 이제 시골 농촌 가정에서 또 3년 인어 중에서 이제 또 장남이기 때문에 그 장남으로서 또 이제 어깨에 또 무게감 있잖아요. 네. 책임감도 있고 이 가정을 어떻게 좀 장남으로서 이끌어 갈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네. 뭐 사회생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보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저희 당숙이 한 분 계시는데요. 네. 당숙은 명절 때 되면 이제 우리 채골에 이제 자주 오셔요. 목포 MBC 그 기자를 하시면서 네. 그런 이제 조금 사회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었는데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기를 시골에서 농사 지을 거 아니면 뭐 공무원 어떠냐, 공무원도 괜찮지 않느냐 뭐 이런 그 조언을 해주셔서. 저는 좋습니다 하고 그때 이제 광주에 가서 이제 공무원 준비를 좀 하게 됐죠. 네. 하다 보니까 7월 달에 운 좋게도 전북 지방직 구급이 이렇게 됐어요. 네.
되고 나면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뭐 그냥 그때 당시에 공무원 이제 급여라든가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걸 잘 이끌어 갈 수 있는가 이런 고민도 했고요. 고창하고 정읍을 뛰어넘는 그런 이제 광주에 가보니까 더 많은 정보가 있고 또 조언해 주는 분도 있고 해서 고민한 끝에 좀 넓은 데로 가서 혹시 대학교를 가면 좀 더 조금 꿈을 펼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뭐 공무원을 포기하고 어떻게 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아, 그때 네네. 당시에 공무원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당숙하고 부모님께서 이렇게 실망하시는 그런 좀 표정이 지금도 눈에 좀 선합니다. 네네. 예. 그러면 공무원이 되기까지 했는데 그걸 포기하고 이제 공부를 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제 이유가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근데 공부를 보니까 환경적으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어떤 결심에서 그렇게 하게 된 걸까요?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니까 그때는 그 학력고사였는데요. 시험 과목이 공무원 시험 과목 거의 비슷해요. 네. 그래서 뭐 그동안 공부한 게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환경과학과를 선택하게 된 거는 뭐 한 두 가지 정도 이유인데 공대에는 이제 여러 가지 과가 많잖아요. 뭐 네. 건축, 톤복에서 많은데 제 생각에 그래도 환경이 제일 제가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한 가지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환경이 또 미래에는 그때 당시에 비하면 지금 뭐 30몇 년 됐잖아요. 네. 미래에는 좀 각광받지 않을까 좀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은 좀 환경이 좀 대세기도 하고 해서 네. 야 이게 좀 선택을 잘했구나 네.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이야 뭐 기후 위기니 대체를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일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이런 경각심은 없었던 시절인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때 당시 사람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분위기는 어땠나요? 제가 어렸을 때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좀 관심 있고 이런 분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네. 저도 포함하고요. 대부분 국민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지난 집에서 이제 서두에 아나바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아나바나 운동은 어렸을 때부터 다 실천하고 다 몸에 밴 그런 이제 시골에서는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찢어지거나 저기 떨어진 다른 그런 고무신 있잖아요. 네. 고무신이라든가 고장난 농기계, 삽 뭐 이런 이제 그런 고철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 수거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수거를 해 갑니다. 네. 수거를 가고 빨래비누라든가 뭐 엿이라든가 이렇게 바꿔줘서 했던 거, 그걸 이제 뭐 빨래비누도 사용하고 뭐 엿도 먹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생활 자체가 뭐 아나바나이고 환경 사랑이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무언가를 아끼고 좀 낭비하지 않는 정신이 좀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다고 하면은 네. 이제 갑자기 급격한 경제 부흥이 일어나면서 좀 그런 정신들이 옅어진 것 아닌가 그러면서 또 최근 들어서는 다시 경각심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드는데요. 네. 사실 지금은 우리가 좀 지구적인 위기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환경적으로 전공 선택하실 때 미래에 이게 좀 각광받을 것 같다라는 좀 희망적인 분위기로 선택을 하셨잖아요. 네. 혹시 미래에 오늘날 우리처럼 인류가 환경적으로 좀 위기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신 적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렇게 깊이 생각은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 또 그렇게 깊이 생각은 못했고요. 예. 이제 실제 회사에 들어와서 일단 이런 이제 환경에 관한 실무를 계속 접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더 깊은 게 느끼는 거죠. 깊이 많이 느껴서 환경 문제가 발생되거나 이러면은 뭐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해결 방안 찾고 네. 그렇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공단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관련한 기관들이 사실 다양한데요. 우리 한국 환경공단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한국환경공단은 통합은 2010년도에 돼서 출범을 했는데요. 기후대기, 물, 네. 그다음에 자원순환, 생활환경, 화학안전 이런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기후대기 업무로는 배출권 거래제, 그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대기오염측정망 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최근에는 전기차 뭐 사용 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물 분야에서는 하수도 정책 지원 업무. 그다음에 토양 지하수 오염 이런 업무. 그다음에 이제 수질 측정망이라고요. 전국에 있는 수질을 이제 공단에서 관리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측정하는데 측정망 운영이라든가 각종 자원순환 관련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기후 변화하고 뭐 탄소 중립 이런 이슈가 좀 많아서 정부에서 이제 기후 대응 기금이라고 운영을 합니다. 2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도 이제 공단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고요. 미래 폐자원으로 좀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 폐 패널이라든가 전기 자동차가 발생이 되면 이제 폐 배터리가 좀 문제잖아요. 그런 폐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그런 이런 부분들도 관심 갖고 있습니다. 거의 뭐 환경에 대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환경공단이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역에 좀 특화된 것들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환경 정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잘 운영되고 또 운영하고 관리 감독하는 뭐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계속 오랫동안 해 오시다 보니까요 이력을 보니까 환경부 장관 표창을 또 세 번이나 받으셨더라고요. 이 시간 통해서 좀 잠깐 자랑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위탁받아서 하는 업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업무들을 수행을 하려면은 환경부하고 이제 같이 작업을 많이 합니다. 법령도 뭐 개정을 하고 만들고 사고를 하려면 이제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예산 조직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그걸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라든가 국회 뭐 이런 데 계속 다니면서 협업해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본사에 있을 때 거의 대부분 일은 이제 그런 업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인정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환경 분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해오시다가 이렇게 또 업적도 개인적으로 남기시고 하셨는데요. 그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의미 있다고 할까요?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시고 있구나. 성면이 이제 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때가 있었어요. 학교 건물에서도 많이 그렇습니다. 발견되고 할 때요. 학교 건물도 있었고요. 아니면 이제 집에서도 이제 아파트에 천정을 보면 이제 텍스가 있는데 이제 그때 성면으로 만드는 텍스들이 많았고요. 1970년대 새마을 운동하면서 이제 초가집을 새마을을 하면서 이제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제 바꿨잖아요. 엄청난 슬레이트 집이 이제 적으로 있었는데 그게 전문 다 성면 덩어리였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텍스라든가 이런 슬레이트라든가가 이제 부서져서 그게 이제 대기 중에 나오면은 그걸 이제 흡수하게 되면 성면 폐증이라고 그 치료도 안 되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면 그런 공장이라든가 그런 데 있었던 분들은 지금도 이제 그 성면 피해 구제 기금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인정이 되면 이제 지원해줄 정도로 그 성면이 문제가 됐는데 그때 이제 저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이런 업무를 저희가 좀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때 이제 체계적으로 하는 그런 저기 회사가 없었어요. 그런 기관이.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공단에서도 이제 발 빠르게 움직였죠. 그런 사업을 위한 TF를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TF 팀장을 하게 됐습니다. 성면 조사. 이게 성면이 있는지, 그 다음에 분석. 샘플을 갖고 와서 이제 성면 조사 갖고 와서 이제 분석해서 이제 성면 분석하는 거라든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성면 종합 정보망이라든가 이런 체계 만들고 사람과 바로 이렇게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슬레이트 처리하는 사업 이런 걸 이제 통틀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기재부나 국회나 활동을 해서 이제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고 또 일을 하려면 이제 사람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기획재정부라든가 다니면서 사람 인력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공단의 그 신규 업무로 만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사실 지금은 성면하면 우리가 어떤 환경적, 건강적인 문제를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것들이 부족했고 미흡했던 건데 이제 잘 성립되고 또 그런 규제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이제 전북 본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는 지사였던 이제 전북 지역이 2021년에 본부로 승격을 했더라고요. 본부로 승격된 지 이제 한 3년 정도 되는데요.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걸까요? 그 전에 이제 전북 지사였을 때는 주로 이제 자원순환 업무 중심적으로 했습니다. 전북 본부가 되면서 거기에 이제 유해 대기 물질
관리 업무, 화학 안전 관리 업무 등 이제 주요 업무들이 추가가 좀 됐고요. 네. 햅스라고 합니다. 예. 예, 저희들은 햅스라고 하는데 해저더스 에어 폴루턴트에서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을 말하는데요. 벤젠 등 40여 종이 있습니다. 이 유해 대기 물질은 독성이 있고요, 발암성이 있고 생물 축적성이 있습니다. 예. 이래서 아주 미량이라도 대기 중에서 이제 배출이 되면 그걸 이제 사람이 호흡하면은 사람이라든가 동식물에 이제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네. 유해 대기 물질을 취급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한 관리 업무입니다. 사업장에서 그 시설 기준에 맞는 그런 운영을 하는지 네. 그런 업무를 하는 거고요. 햅스 업무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점검 업무가 정기 점검 업무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기술 지원 업무가 있습니다. 정기 점검 업무는 시설 기준에 맞게 그 사업장에서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3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요. 네. 지원 업무는 중소 그런 사업장인데 이제 재정력도 별로 안 좋고 뭐 기술력도 없는 이제 그런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네. 네.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은 게 사업을 하는 사업체 입장에서는 안전에 좀 소홀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 무료로 지원을 해 주신다고 네. 하니까 네. 더 안전하게 우리 대기를 좀 모니터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는 또 초등학교의 환경교육이 의무화됐잖아요. 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공단 차원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게 있을까요? 환경교육 뭐 활성화 및 지원해가는 법률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우리 공단에서도 환경 관련 교육을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전북 본부에 환경 사랑 홍보관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단에는 전체 이제 전국적으로 7개 있는데 어린이라든가 이제 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 곳인데요. 환경 보전의 중요성과 네. 그런 환경 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체험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한 700여 명 와서 실제 이제 체험을 좀 했고요. 네. 이 교육 외에도 어린이라든가 청소년 또 사회 취약계층 또 이제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실 이걸 좀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환경 보존의 중요성,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 친환경 생활 실천 방법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환경 교육은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받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제 아이들이 어리다 보면은 내용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렵지는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이들 반응은 어떤 편인가요? 교육이라면은 이제 좀 들으면 다 딱딱하고 뭐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어렵고 이렇게 들 수 있잖아요. 예. 그 연령대라든가 이해도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그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교육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체험 교육을 병행을 해서 실제 체험하면서 실제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중심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환경공단이다 보니까요. 보통 환경과 관련한 사업들만 진행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것도 환경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음 네네. 진동이죠. 네. 소음 진동도 일종의 이제 환경 문제이면서 환경에 대한 큰 이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의 개념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네. 나와 내 주위에 관련되는 그런 이제 환경의 좀 문제이기 때문에요. 층간소음이라든가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데 연락이 오면은 저희는 당사자를 찾아가서 당사자의 이제 그런 말을 듣는 거죠. 해야 되는 게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그런 측정기 등을 활용해서 소음이 뭐 빈도가 얼마나 있느냐, 예. 이제 소음의 양이 뭐 데시벨 얼마 정도 되느냐 이런 부분을 측정을 해서 이제 그 당사자 양쪽에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해서 네. 참고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보통 아파트나 이런 데 층간소음이 있으면 데시벨 측정을 해서 해결을 본다. 민원 업무도 네. 이제 환경공단에서 보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저희가 층간소음 이웃 사이 예.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폭력적인 사태, 층간소음 때문에 더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네네.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접수가 오면 24시간 내에
바로 이렇게 출동을 해서 뭐 대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아, 네, 몰랐습니다. 네. 요즘 유독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환경 종사자분들의 역할도 중요한 때인 것 같은데요. 네. 일하시면서 좀 가장 뿌듯하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실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후위기라든가 기후대응, 미세먼지 이런 부분은 이제 뭐 국민 대부분이 다 인식하고 있는 거고요. 탄소중립 포함해서. 지난 여름에 그 기록적인 그런 폭우에 의해서 그런 엄청난 피해가 있었잖아요. 네. 이런 피해를 상황을 보면서 이제 환경인으로서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제 우리 공단 공직자 대부분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많이 하고 노력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성과로 나타났을 때는 정말 뿌듯한 감이 좀 있죠. 뿌듯하고 이제 자부심도 생기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전북 환경본부에서 이제 그 직원이 그 아이디어를 내서 연구 개발에 연구해서 현장 적용하는 우수 사례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런 정부 혁신 대회에서 우리 전북 본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게 있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예. 가축 분뇨를 분석해서 가축 분뇨를 발생이라든가 그런 무단 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대해서 이제 그걸 만든 건데요. 네, 네. 사실 우리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게 많이 문제가 되기는 하잖아요. 예. 네. 공단에 이제 주로 이렇게 하는 업무는 아니고 작은 업무이지만 그런 업무들이 공단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가축 분뇨 처리 그 전산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한 8만여 가지의 그런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거를 이제 현장에 적용한 건데요. 농장의 이제 모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네. 실제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 분뇨량이 그렇게 못 나온다든가 하면은 이제 미리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가서 보면은 확인해 보면은 실제 그런 못 미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불법 투기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사례들을 해서 이제 총리상까지 받았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좀 뿌듯함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업무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축 분뇨라든가 악취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보이지 않는 환경 부분의 문제 그런 업무들을 공단에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본부장님은 이제 환경 분야 쪽에 오랫동안 종사하셨다 보니까요. 당연히 일상생활에서도 뭐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들을 실천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요즘에 그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플로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잖아요. 네, 예. 네,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조깅하면서 이제 그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데 이런 부분을 이제 뭐 줍기 챌린지 뭐 해가지고 많이 유행도 하고 했는데 이왕에 운동하실 거면 뭐 좀 그런 플러깅 하시면서 네. 조깅 하실 거면 하면서 쓰레기도 줍고 환경도 보호하고 다리를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이러면 이제 아마 운동이 더 된다는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탄소 중립 포인트제라고 하는데요. 진행자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저도 실천 중입니다. 아, 실천 중이십니까? 에너지 사용하고 에너지 사용은 이제 전기, 가스, 수도 사용을 줄였을 때 이제 뭐 최대한 연간 10만 원 정도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그거는 이제 2009년도부터인가 해왔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도 탄소 포인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행 거리마다 거리에 네. 따라 가지고 줄인 거에 따라서 포인트제를 주고 있고요. 작년부터는 이제 국민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속에 그런 탄소 중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전자영수증, 뭐 건당 100원, 뭐 이런 걸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할 경우, 그다음에 무공해 차를 대여했을 경우에 뭐 운행 킬로미터당 뭐 100원, 네. 친환경 제품을 구입했을 때 뭐 건당 뭐 1,000원 이렇게 이제 한 10가지 정도를 실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을 더 최대 연간 한 7만 원 정도의 포인트를 받아서 현금 처리를 쓸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환경도 생각하고
뭐 이렇게 경제적인 이득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두 가지를 꼭 좀 실천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입니다. 네, 기왕이면 환경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면서 소소하게 포인트도 쌓는 그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네, 네,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모두 이제 다 함께 환경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지구 온난화의 시대는 끝났다, 끓는 지구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좀 말씀하신 바 있고요. 심지어 국가 간의 그 저 협의체인 IPCC에서는 네. 향후 10년간의 활동이 지구의 운명을 결정한다, 뭐 이런 보고서를 좀 낸 바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중차 대안의 최대 그 환경 이슈에 직면해 있는데요. 에너지, 수송, 그다음에 국민 생활, 또 사회 경제 전 분야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탄소 감축에 노력해야 할 그런 때입니다. 네. 우리 환경공단에서도 배출권 거래제, 그다음에 탄소중립 포인트제, 이런 제도를 운영하면서 국가의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이제 많은 기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탄소중립 포인트제라든가 이런 친환경 실천 등을 좀 하셔서 좀 환경도 보호하고 지구도 살리는데 좀 일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말 대전환이 필요한 때인데요. 2024년에는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면서 좀 더 희망도 느낄 수 있는 날들이 많아지길 바라면서 오늘 만남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